자, 일단 우리 리타님이 이제 곧 있으면 졸업입니다, 여러분들. 리타님 졸업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네. 진짜요? 야, 다 알고 있었어? 리타님이 이제 뭐 졸업도 하시고 두 번이나 졸업을 하시기 때문에 명예 졸업상을 네. 수여할까 생각을 했어요. 그 제주도에서 뭐 갖고 싶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자, 리타님 선물 뭐 갖고 싶어요? 말한 대로 너무 진짜. 아니, 일단 얘기해봐요. 몰라봐. 올리브영. 올리브영. 오케이. 올리브영? 응? 올리브영? 바람 너무 없네. 진짜. 우리 작품 다 모았어. 약간 좀 갑분싸 잘하시네요, 진짜로. 진짜요? 좋은 거 하나 샀습니다. 그 세 개 중에 있다고요? 하늘님 리치리치 사전 예약에 대별론 다섯 개 감사합니다. 몇 분이지? 진짜요? 네, 맞음. 진짜 내 거야? 발렌티노? 와, 발렌티노. 와, 발렌티노. 와, 내가 키웠던 건 타란티노. 아, 근데 이거를 그냥 드려도 되는 게 맞을까? 아, 근데 해야지. 좀 뭐가 보고 줘야 되긴 해. 뭔가 방송인데 그냥 드릴까도 생각했는데 그냥 드리는 뭔데, 게 맞을까? 2년 후에 다시 돌아온다. 좋은 거예요. 보여드려요? 네. 세월 뭐. 리타님 개인기 한번 보죠. 발렌티노. 왜 그냥 드릴까? 아니, 뭐라도 하나 보자. 원해, 너네들이 즉흥적으로. 저는 그 노래 하자, 그 노래 듣고 싶은데. 아, 우리 리타님 노래 한번 들은 다음에 이렇게 드리는 걸로 할까요? 아니, 생일 축하 노래하고 싶자. 노래를 하라고요? 모르죠. 아, 난 지금 정한 거 없어. 정한 거 없어. 아, 언니 생일 기념해서 노래하자. 노래 나 에코도 있음, 근데. 안돼 안돼. 에코해줌 에코해줌. 노래 일단 하나 노래. 그럼 노래 하나 있어. 그리고 또 뭐? 뭐 하면 준다. 노래요. 그래 두 번째도 노래. 세 번째 노래와 율동이요. 세 번째 노래와 율동. 괜찮네. 노래 안 돼요? 네. 간단하게. 원래 MR 있는 걸로. 뭐 약간 소절 몇 소절만 이렇게 한다든지. 노래를요? 응. 응. 못해? 무반주로. 아 진짜 못해? 해주세요. 아 진짜 내가 너무 큰 돈 썼는데 이거? 아니 근데 이거 내가 볼 때 이 정도 신발 한 150 정도 하지 않을까? 신발이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신발이죠? 아니야. 우리가 죽기 전에 그런 거 하는 놈 미친놈이라 했었는데. 자, 얘 한 대 때렸으니까 빨리 다시 털어봐. 이 정도 신발이면 150만 원 정도 할 듯. 아씨 이거 원래 있던 거 해도 되고 아니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줄래요? 이랬는데 박수만 발렌티노면 개꿀잼. 다 같이 부르면 안 돼? 니네 안 부를 거야? 왜? 나도 발렌티노 주던가. 봄인가봐 부르자. 봄이요? 봄인가봐 같이. 봄인가봐 부르자. 야 근데 너보랑 진짜로 하자. 내가 왜? 한번 해줘. 왜? 떨린대. 왜 떨린대? 이거 중국 나라에 팔아서 반대합시다. 발렌티노 발렌티노. 아 미쳤다. 자, 이거 한번 리타님이 열어주세요. 방송에 한번 보여주죠. 짝퉁은 아니겠지. 우와. 열어볼까? 리타 보기 전에 박수. 손가락 사이 벌어지면 뒤진다. 안 된다. 방송에 멀린이다. 최소백 내가 볼 때 멀린이다. 갖고 있었는데. 두 분. 자. 와. 와. 나 이거 페북에서 본 거 같은데. 와, 뭐야? 이거 이게 수지 타선이 맞아? 수지? 어? 나도 돼? 안 돼. 채팅만 보지, 채팅만. 미쳤네. 자. 아, 됐어. 네,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세요. 자, 일단 너무 감격해서 울어 그냥. 유튜브 썸네일 같게. 자. 엔간한 울어. 짠. 뭐야? 열어보세요. 열어보세요. 신발은 아니에요. 그러네. 신발 기대한 것 같은데? 아니. 약간
심한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 뭐가 들어갈 수 있지? 뭐지 이게? 내가 볼 땐 미니백 편지 정도? 뭐야? 사이즈는... 여봐, 상자 안에 또 상자가 있네. 설마 상자 안에 또 상자가 있으면 이거 마트로 쇼크한 거 아니? 상자 안에 또 상자 또 상자임? 자 이쁘게 까주세요. 뉴트로지나 샴푸라고? 어 뭐야 이거? 뭐야? 우와! 와 레전드네! 뭐야? 짜잔! 자, 뭐야 이게? 발렌티노 하이드라 스킨케어. 와! 아, 네르비 하이드라 스킨케어. 스킨케어. 맞아? 이건 맞아? 아, 이거 맞아? 와! 와! 야! 발렌! 와! 와! 아니 왜 저만한 게 말해놓고! 아 좋은 겁니다. 네. 아니 근데 발렌티노 뭔데? 저거 내가 전에 산 거. 내가 사는 사진. 감사합니다. 말. 피부 관리 잘했고. 아 우리 지금 되게 실망해 보이는데 지금. 어 이거 싫어요? 아니 이거 싫어요? 아 너무 좋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아 진짜 싫어? 싫다고 얘기해요. 빨리. 싫다고 해서 썸네일 가서 기반고 있을게요. 얘기해봐요. 이면서 미친 놈 아니야? 좋아요. 와 그걸로 만족해? 근데 얼굴이 가려지질 않는데? 빡친 게? 욕망이 군대가 사라졌는데? 안 빡쳤어요. 아! 자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끝나면 컨텐츠가 아니겠죠. 두 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선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째까지인데? 어, 나 이거 오늘 이거 중고나라에 팔면 5만 원이. 몇 번째까지인데? 차 내립니다. 거짓말하지 마. 차 내립니다. 네. 어, 자 보세요. 여기 종이까지 있어요. 이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다시 묶었죠. 자 샤넬. 와 좋겠다. 굉장히 이쁩니다. 야 이거 좋다. 진짜 개만족의 샤넬 향수면. 일단 이번에는 가능성이 좀 큰 게 리타님이 여태까지 받고 싶은 선물 세 개를 말했을 때 샤넬 모으시나요? 그리고 루이비통. 네.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뭐였죠? 몰라요? 구찌. 구찌는 빼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네. 왜? 어? 구찌를 까먹으셨으니까요. 아~ 자 일단 각 선물마다 첫 번째 선물을 받을 때 뭐 했었죠? 노래를 불렀죠. 노래가 1등인가? 킹맨 리타 듀엣 하나 가져왔네. 갑자기? 야 너블이 됐는데. 몰라 나. 뭐 하는 거 없어? 둘이 듀엣 한 거 뭐 없음? 오아시스 하래. 오아시스. 몰라? 모르는 안 돼? 그럼 너블이랑 오아시스를 가보도록 할게. 아 주인님이랑 뭐 할 수 있는 거 있어? 할 수 있지. 뭐 뭔 노래? 자. 아 싫어. 뭐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우리 방탄소년단 노래밖에 모르잖아. 어 그래서 지금 방탄소년단 얘기하고 있어. 근데 내가 부르면 망친단 말이야. 언니 뭐 부를 줄 아는데? 나? 언니 아는 노래 별로? 아는 노래를 얘기하면 알 수도 있잖아요. 듀엣 노래 아니더라도. 애국가 불러라는데? 아이 와 저 샤넬 직접 그 야, 샤넬 디자이너가 묶은 건데 여기서 웃긴다면 청소기 정도 들어있어야지. 이거 샤넬 내가 보내주니까 나 어쨌든 제가 보낼게요. 액체 키보드 클리너. 와 찢어볼래. 아 이번엔 또 정성스럽게. 아 이번엔 우리가 먼저 것 같은데? 먼저 찢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번에도 아니면? 자 이거 다이소 키보드 클리너 나올 것 같은데 이번엔 눈 감고? 이번에도? 눈 감고 열어볼게. 아 눈 감고 열어봐요. 어? 뭐야? 개그한다. 개그한다. 자 일단 제가 이걸 샀을 때는 실용성을 많이 가장 생각을 했어요. 평소에도 이제 쓰는 거에 대해서 가장 생각을 많이 했고 많이 쓸 수 있는 거를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미리 얘기하면 주문했어요. 주문 제작이 아니라 주문했어. 왜냐면 배달 민족에서 비비탄 쪽에 가능성 높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마트에서 시킨 내가 비비탄 쪽 이마트? 정기배송이 다이소 시킨? 퀸리스. 우와 짠. 아 뭐야 신발이야? 우와 우와 대박 신상입니다. 우와 너무 예뻐. 진짜예요? 네. 어, 진짜 샤넬이야. 내가 볼 때 안에 아니 짝퉁 신발. 비 오는 날씨. 우와 비 오는 날씨. 아,
오, 와 밑에 투명이야. 근데 진짜 이쁘다. 그래서 일단 구두를 사드릴까 했는데 신발. 그 평소에 구두를 신고 다니는구나. 평소에 구두를 신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어서. 저 신발 좀 주세요. 근데 진짜 이게 제가 봐도 너무 이뻐가지고 네. 와 진짜 탐난다라고 했던 신발이라 제일 탐나는 걸 선물해 드렸어요. 이번 요새, 신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나온 거예요. 언제지? 와 야 이거 오. 제가 한 번만 신어볼게요. 아이고 새 신발 신으면 밟는 거. 어? 맞아. 일단 신발의 의미를 좀 많이 담았어요. 네. 신발의 꽃길만 걸으라고. 네. 꽃길만 걸으라는 의미에서 이제 신발 샤넬로 준비를 했고요. 네, 또 샤넬이 이제 꽃 굉장히 이쁘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 어, 온다! 어. 진짜? 진짜 꽃길이에요? 언제 어디에 있어도 함께하지 못해도 우린 늘 그렇듯 웃음꽃 피워요. 그대 미소에 봄이 돼줄게요.